오늘은 조국을 지킨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한국전쟁 당시 여성 중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참전 유공자들을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85살의 장원순 할머니. 1950년 전쟁이 터지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16살 꽃다운 나이에 여성 의용군으로 입대했습니다. 장할머니는 당시 여성 최초의 영강급 지도자였던 김현숙 대령 밑에서 총검술과 사격술을 익혔고 이후 여성의용군을 훈련시키는 조교로 발탁됐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참혹했던 6.25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육을 나가야 돼 가서 순찰을 하고 돌아보고 그러면 참 비참한 게 많았어요. 소리를 너무 환자들이 지르니까 막 울부짖는 소리였는 옆에서 얘기를 못 알아듣고. 다른 여성 참전 유공자 7명은 몇 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진해 등 근무했던 부대와 맡았던 업무는 다르지만 어린 나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뜨거운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은 참 기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났을까. 깊어진 주름살만큼 훌쩍 지나간 세월. 할머니들이 후손들을 위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전쟁 없이 이 나라가 평화롭게 우리 민족들이 고생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